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, 여러분들. 살에 흉기는 안 나왔고, 등에 찔린 흔적도 있고, 목 졸린 흔적, 팬에. 제가 정말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CIA로 이직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. 일이 잘 안 풀려서 좀 밤에 잠을 못 잡니다. 아, 난 언제 승진하나. 뭐야, 아까 목에 쫄린 모교수와 무슨 사이죠? 모교수와 뭐 친한 사이입니다. 어허. 진영 선생님 점심 식사는 꼭 하시잖아요.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박경사님이 아셔가지고 박경사님을 네, 제 이명사입니다. 저는 오늘 아침 9시에 경찰청 출근을 했고요. 9시 20분에 곽 반장님께서 심부름으로 근처 구둣방에 갔다 오라고 하셔가지고 갔다가 10시쯤에 다시 복귀해서 사무실 청소를 다 하고 11시에 다시 반장님 구두를 가지러 갔고요. 그때 근처 순찰을 봤습니다. 약 50분 정도 순찰을 했고 제가 좀 할 일이 많아요. 막내라서 제가 도와드릴 거 없나요? 그리고 12시쯤에 동료 형사들과 점심 식사했습니다. 그리고 1시에 세탁소에 들렸다가 다시 왔고요. 1시 반쯤에 김 형사를 대신해서 제가 쯔막내를 대신 조사했습니다. 형사님이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40분 동안 조사를 하고. 이름이 뭐야? 모르겠어요. 2시 40분쯤에 쯔막내와 묘보스 면회를 제가 안내를 했죠. 맞네, 잘 있었어? 진짜로 같이 했습니까, 면담? 쯔막내? 네, 그쵸. 교보스랑 쯔막내랑 셋이 면담을 했어요. 아까 연애를. 셋이 같이 죽인 거 아니야? 아니, 근데 매일 있을 수도 있겠다. 요렇게. 아까 저 인근 순찰 업무 때 50분 동안 어디서 뭘 50분? 했는지. 인근 순찰 업무는 제가 매일매일 하는 건데 오늘... 인근이 아닐 수도 있죠. 모르죠.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더 의심이 갈 수 있죠. 다들 관심이 없어 하니까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밖에 나갔던 것도 조금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조사를 여기서 오랜 시간 했던 게 약간 다들 좀 의심을 가게 만드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. 진짜 안 죽였으니까 내가 왜 죽여 곽경사님을. 난 결백하지. 네, 저는 손 기자라고 합니다. 저는 오늘 오전 11시에 신문사를 들렸다가 경찰청으로 출근을 했어요. 그리고 11시 반쯤에 1층에서 모 교수님과 함께 티타임을 가졌고요. 그리고 오후 12시에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. 그리고 1시에는 인근 꽃집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사고 싶었던 꽃이 있었는데 그 꽃이 없어서 실패를 했습니다. 그리고 1시 15분에 그 사고 싶었던 꽃을 주문하기 위해서 전화 주문을 통해서 그 곽 형사님 드리려고 그 꽃다발을 구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모 교수님의 부탁으로 김 반장님을 인터뷰를 했고요. 모 교수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아, 네. 그리고 2시 반에 퀵 서비스로 꽃다발을 수령했습니다. 어떤 꽃이었죠? 굉장히 예쁜 장미였어요. 장미요? 네. 혹시 곽 형사를 좋아했나요? 장미에는 그 장미 꽃말이 있잖아요. 무슨 색깔? 곽형사님이 진급을 하셨는데 장미요? 그게 제가 블랙을 좋아하는데 블랙 장미를 선물해드렸어요. 블랙 장미요? 찾아본다요. 찾아볼까요? 꽃말이 뭔가요? 당신은 나의 것. 이런 거 아닐까요? 영원한 사랑. 손 기자가 곽 형사한테 고백을 하려는데 차였어. 그래서.
그냥 단지 오늘 축하의 의미로 그 뭔가 특이한 꽃을 드리고 싶었어요. 어떤 축하요? 오늘 승진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장미를 선물했다는 게 좀 그게 좀 용의자로서 뭔가 큰 그게 된 것 같아. 나는 절대 범인이 아니야. 결백해. 넌 다치지 않나 내게 와도 괜찮나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봐 일단 요 보스고요. 오후 12시 40분에 우리 만내? 쯔만내 면회를 하러 여기 왔고요. 면회하러 왔는데요. 또 1시에 1진에서 우연히 곽관장과 만났어요. 현사님 안녕하세요. 그래서 조금 대화를 하고 또 1시 40분에 조직 부하와 좀 연락을 할 게 있어서 조금 연락을 하고 1시 45분에 1층에서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리고 2시 45분에 임 형사 그리고 만내랑 저기서 면회를 하고 있었어요. 은근 뭐가 없네요? 네, 저는 뭐 면회하러 온 거라. 그래서 더 구성한데요? 네. 불쌍한 거야 지금. 아니, 저는 목적이 있잖아요. 여기에 올 목적이 있었잖아요. 일단 3원 출전 시간이 어제 11시부터인데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아무 아리바이가 없는 거네요. 대기를 한 시간 동안 하셨잖아요. 근데 그때 여기로 왔잖아요. 그 전에는 여기에 없었고. 모르죠. 대기를 한 시간 동안 그거는 밑에 CCTV 보면 알지 않을까? 뭔가 일이 일어났나? 그냥 우연히 여기 있었고 또 곽 형사랑 좀 우연히 만나가지고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의자가 돼버렸네. 누가 봐도 내가 의심이 갈 것 같긴 해. 그래도 내가 안 한 게 사실이니까. 벌써부터 수상해요. 네, 저는 방화형으로 불 질러가지고 잡혔어요. 그래서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왔어요. 그 러버스랑. 김형사로부터 조사했어요. 했죠? 네. 네, 그래서요. 네. 그리고요? 그리고 11시 20분에 형사들이 시켜준 국밥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, 경찰서에서. 그리고 유치장 대기. 거기서 같이 대기. 10시 40분부터요? 그때, 에? 저 혼자 있었어요. 그리고 다음에 여 버스와 같이 면회를 봤죠. 왜 수상한데? 왜냐면 여기 11시부터 하니까요. 모르겠어. 그냥 내가 그렇게 생겼나 봐. 나는 그냥 불 질러가지고 견제설에 오게 되는 거였어. 나는 진짜 아니야. 여러 가지 조사를 해왔는데 말이지 의심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. 근데 공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. 지금 내 생각에 세 명이 있는데 좀 헷갈려. 나는 처음에는 나는 계속 범인은 나야. 누구야 누구야? 나 아무도
와우! 와우! 와, 면버스 뭐예요? 자꾸 혼자 웃어. 뭔가 이상해. 그 쯔맘내를 한 시간이나 기다렸어.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한 것도 없고. 그리고 일단 표정이 너무 수상해. 오늘 그 쯔맘내를 처음 보긴 했지만 보자마자 아 얘가 마피아 게임 해서 같이 있으면 얘겠구나 싶었어. 안 보일 때도 있어서 조금 수상한 것 같아요. 이 사람을 투표하겠어. 묘보스가 제일 마지막으로 곽형사를 본 사람이야. 그래서 일단은 찍었는데 확신은 없어. 오, 나 아무도 투표 안 했어. 박청장. 오, 나 아무도 투표. 박청장 누가 뽑? 나 누가 뽑았냐? 나를 뽑은 사람 있어? 왠지 초기로 스만네 아닐까? 나는 모교수인 줄 알았거든. 조금 수상해서. 근데 되게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.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해? 꽉 반. 아,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. 역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제일 의심스럽지 않을까? 제일 무섭고 먼저 순진하니까 되게 열받지 않았을까? 솔직히 어쩔 수 없지 뭐. 와, 무버스 완전 맞네. 완전 몰표인데 무버스. 아니 그냥 이거 첫 인상 아니야? 제가 몇 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네. 다 각자 언제 곽형사랑 만났었는지. 없으신 분들은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. 오늘따라 굉장히 체계적이십니다. 경찰청장님이 10시 반입니다. 그 사이에 아까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저요. 네. 저 10시에 1층 로비에서 마주쳐서 한 20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. 몇 시에 만났다고요? 10시요. 그다음에 없습니까? 맞은 적? 없음. 반장님! 안녕하세요. 심부름 시킨 게 맞는 거 아니에요? 그 항상 저를 얼굴 보고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. 제가 1시에 만났어요. 그러니까요.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건데 1시에 만났다면 1시부터 몇 시까지 같이 있었어요? 저는 한 40분 정도 같이 있었으니까. 40분이요? 네. 그러면 1시 40분까지예요. 1시 40분. 1시 40분부터 2시 50분 사이에 뭐 하셨는지 다들. 목에서 뭐 했어요? 저는 식사하고 오다가 2시에 경찰청 그리고 묵기를 했고요. 2시 그리고 경찰청. 네, 그리고 바로 제가 편의점에 스타킹 사러 갔어요. 2시에요? 2시 5분에. 오, 이거 아주 수상한데요. 시간이 딱 맞아요. 왜냐면은 2시 5분에 편의점 가서 스타킹 산 다음에 목 졸라 죽여버리고. 딱. 근데 여기 스타킹이 없잖아요. 여기 목 질린 흔적이 있잖아요. 근데 그거는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.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? 뜻밖의 진실. 나는 확실히 증거가 있고 그 아니라는 증거들이 있고 아니니까 당당하게 그냥. 쯔막내씨? 네. 1시 40분부터 2시 50분까지 뭐 했는지 보고하세요.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. 몇 시부터 몇 시까지? 1시 반에서 2시. 그 2시에는요? 2시부터 뭐 했어요? 조사 받고 있었어요. 1시 반에서 2시에 조사 받았다면서요? 아니요. 1시부터 2시 30분.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 여기 셋이 없었잖아. 그치. 그래서 조사 받고 있었으니까. 그래서 셋이 같이 죽인 거 아니야? 공범이 있을 수도 있어. 공범이 있을 수도 있겠다. 나는 안 죽였는데. 아무튼 자, 김 반장님 뭐 하셨을까요? 저는 2시에 경찰청 복귀 후 업무를 봤습니다. 2시부터 경찰청에서 네. 업무를 봤다.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모 교수님의 부탁으로 김 반장님을 인터뷰를 했고요. 인터뷰 시작할게요. 네.
근데 한 2시부터 2시 반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? 1시 40분에서 2시 50분이요. 1시 40분에서 그 2시 50분? 네. 왜냐면은 1시 50분까지, 1시 40분까지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. 곽형사를. 저분. 묘 보스. 뭐, 자, 임막내 씨. 예, 임막내가 아니라 저는 임형사거든요. 아, 죄송해요. 1시 30분부터 김형사를 대신해 쯔막내 2차 조사를 했고요. 왜 불질렀어요? 그냥? 2시까지 조사를 하고 끝인데요? 근데 왜 쯔막내랑 둘이 달라, 말한 게? 왜? 얘는 1시부터 2시 35분까지 했다고. 좀 힘들어, 오늘. 아, 그 총장이 쓸데없이 평소에 안 체계적인데 갑자기 체계적이어가지고. 거짓말하고 있네, 누가. 누가 거짓말하고 있어. 1시부터는 안 돼. 저기 바로 옆에서 조사를 했는데 소리가 안 들렸나? 소리 나서 나왔어요, 저희도. 이거에 나온 건지 죽일 때 소리 나왔을 거 아니야. 못 들었지. 왜 못 들지? 왜 못 들을 수가 있지? 내가 어떻게 알아? 그럼 티나게 그렇게 누가 죽이겠어요? 아! 티 안 나게 죽였어요? 아! 그러면은 보통 그렇지. 뭔가 능숙한 사람. 살인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. 해본 적은 없죠. 피를 끈 자국이 있었는데. 아, 맞아요. 맞아, 발에 그 피가 진짜 많이 묻어 있었어요. 경찰청장님 뭐 하셨어요? 저는 1시 30분에 경찰청에 있다가 2시에 은행 갔다가 2시 40분에 돌아왔습니다. 에이?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, 본인한테. 딱 그 시간 동안 여기 없으셨네요. 아니! 나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고 믿기 때문에 진짜 솔직하게 말할 거야. 너무 딱딱 맞는데 시간이? 아~ 가봅시다, 아무튼. 가봅시다.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요. 알겠습니다. 이제 가는 거야! 출발하시죠. 근데 사실 다 그냥 아리바이밖에 아직 몰라가지고 그래서 일단 증거들을 다 찾아서 진짜 결정적인 증거들을 빨리 찾아내야지.